김동연 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수원 도담수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1일 제370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아파트 화재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안내 물품을 무료 보급합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와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아파트 등이 우선순위 배부 대상입니다. 김 지사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